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아, 녹화는 켰어요. 근데 이거 BGM 소리가 지금 좀 작은 것 같은데 들려요 여러분들? 이 게임이 랜덤 인카운트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여유롭다. 숲의 서쪽이야. 빨리 가자, 세실. 아, 작아요? 근데 또 BGM을 키우면은 아마 더빙 소리가 커지겠지? 너무 작아요? 너무 까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비주얼을 올리고 시작합시다. 자, 좀더 올렸는데 근데 이거 너무 올리면은 이따 막 더빙 때막귀 터지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막 전투할 때막 기합 소리 엄청 크잖아요. 자, 소리 조금 올렸습니다. 아, 4시간짜리예요? 자, 여기가 주피아 마을, 피나 살고 있는 마을이야. 3인칭을 쓰는 그런 캐릭터죠? 아, 플러스. 와와, 이런 숲속에 마을이 있다니. 굉장하지? 피나 집으로 가자, 배고프지? 엄마 만든 요리 아주 맛있어. 그래. 동생이야? 근데 하나도 안 닮았어. 스타일도 엄청 달라 보이고. 푸름, 아, 이름이 푸름이구나. 아, 저번에 소개했었던 그 푸름이. 일러스트도 있네. 자, 여기서 더빙 소리 혹시 잘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올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 너 피나 동생이니? 나 남자. 응? 왜 그러니 너? 아, 남성 공포증 있구나, 얘는. 자, 얌전히 집에 있어야지. 왠지 몸이 약한 캐릭터인가 보다. 이렇게 야단치는 거 보니까. 네, 저도 순간 남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같이 생긴 남자 그런 말인 줄 알았어. 하도 게임에서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저 참치 마요가 참 맛있죠. 참치 마요. 이봐 피나, 저엔 네 동생 아니냐? 게다가 애써 마중 나와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몸이 약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피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3인칭. 푸름은 착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추운 곳에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테고. 아, 몸이 약한 건 아닌가? 푸름이 피나를 걱정해주는데. 아,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3인칭을. 그럼 왜 그래? 타고난 허약 체질이야. 오늘 정도의 바람도 푸름에겐 아주 괴로울 거야. 아, 허약 체질 맞네. 약간 몸이 약한 타입이네. 약간 푸름이는. 미안해 피나, 널 몰아세워서. 아니 괜찮아, 기죽지 않아. 근데 푸름이라 그러니까 되게 한국 사람 같은 이름 그런 느낌이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불시착을 하면은 이렇게 남의 새로 만난, 그러니까 갓 방금 만난 사람의 집에 따라가기보다는 주변을 막 수색을 하면서 다른 대원들을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개 이름이 플란다스네요. 플란다스의 개. 우유 수레를 끌어야 될것 같은 그런 이름. 쫓기듯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왔는데, 자, 새빨간 사과 같았어. 무슨 일 있었어? 화가 난 건가? 어쨌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애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집에 막 따라가고 그래도 되는 거야? 다른 대원들 찾아야지. 자, 엄마는 일러스트가 없네요, 아쉽게도. 자, 이렇게 소개할게, 엄마. 이 오빠는 세실. 아니, 아직 나이도 안 말했는데 오빠는, 오빠란 건 어떻게 알지? 아, 아이들 만화 치고 잔이네요.
자, 굉장히 있었어. 정말이지 피나 발견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말이야 엄마, 세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지. 레온 공국이란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네요. 그렇습니까? 아, 네. 되도록이면 오랜만에 하는 김에,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할 때, 그럴 때 옛날 거 하고 오랜만에 하는 김에 신작을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피나 집에 머물게 해도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아우, 인심이 좋아. 역시나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최신 문물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인심이 좋네요. 원래 좀 문명이 발전하면은 발전할수록 사람을 좀 꺼려하고 타인을 경계시하고 막 그러는 건데 약간 그 엘프의 마을 같은 딱 그런 느낌. 이 일러스트 이쁘다. 이거 마음에 든다. 농담이야, 농담. 아, 제가 어제 못 봐서 그런데 이거 차원 이동된 건가요? 아, 예, 약간 그 제가 스토리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 세실이라는 주인공이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갓 부임을 받은 곳이 약간 그 버뮤다 삼각지대 조사 부대 그런 느낌의 부대 배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속 받자마자 다음 날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비공정을 타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그런 곳을 조사하러 떠났어요. 근데 하필 떠난 날에 뭔가의 그 정체불명의 물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공격을 받고 일어나니까 차원 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2차원 세계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 그렇지. 저 파라노이아 했어요. 그거 방송에서 했었어요. 이걸 입으세요. 이건 남편이 역시 옛날에 세계를 구했다고 전해지는 백은의 기사 입었던 옷과 같은 디자인이래요. 오, 백은의 기사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녀석이죠? 이거 입어도 되나요? 우리 집안은 모두 여자뿐이니까 이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편 10년 전에 병으로 쓰러져선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이 옷은 유품. 그런 소중한 것을 저에게. 이것 말고도 있으니까요. 자,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인데 이거. 자, 백은의 기사복의 복제를 얻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옷이라 그거죠? 뭐야? 저 메밀리아. 뭐야? 메밀리아는 누구야? 아, 엄마 이름이 메밀리아. 아니, 난 순간 엄마를 이렇게 막 부르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순간 고민했는데 그냥 어머니 이름을 막 부르네. 어머, 이런 미안해요. 여기서 갈아입을 수 없겠죠? 그렇지, 2층을 사용하세요. 자, 2층에 있는 푸름에게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래. 아깝대.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정서가 아닌. 난 피나가 좀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히로인, 그 엔딩 보는 히로인을 정할 수 있는데 피나를 할까? 나머지 히로인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나올라나? 자, 그럼 세실 2층을 사용하세요.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한번 갈아입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나의 마을에 그 벽지가 좀 많댔죠? 이런데 한번 좀 뒤져보고 아직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긴 없는 건지. 아, 티에라가 이쁘다고요? 여기가 피나방인가? 그건 그렇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버렸군. 피나도 메밀리아도 레온 공국을 모르다니. 여긴 아우로라 중에서도 상당히 외곽 지역인가. 아직까지 주인공은 여기가 다른 차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 네. 유메니키도 했었어요. 에밀리와 루프트 기장, 캐리브 기장은 무사한 걸까? 만약 무사하다면 대체 모두 어디에? 틀렸어. 생각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앞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우선 옷을 갈아입자. 이 마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너덜너덜한 군복으론. 자, 그럼 어디서 갈아입지? 그냥 아무데서나 갈아입으면 되잖아.
거울 있구나. 저기서 갈아입을까? 근데 주인공이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렇게 너무 주인공이 바르면은 올바른 사람이면은 재미가 없는데. 이제 진짜 경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원래 주인공은 이렇게 딱 방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피나의 방인가 그러면서 킁킁 걸어 막 그렇게 냄새 맡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재밌는데 막 이불 속에 막 파고 들어와서 냄새 맡고 막 그러는 주인공들이 재밌는 웃긴 애들인데 너무 올바르다. 자, 이 디자인 사점이야 어떻든 좀 촌스럽지 않나? 아, 사정이야. 대체 어느 시대 감각이지? 뭐 할 수 없지.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적어도 찢어진 군복보단 나으니까. 자, 요렇게 역시나 이게 그 이 세실이 원래 살던 곳은 과학의 발전이 돼 있는 그런 문명이었고 여기는 검과 마법이 있는 그 구문명인 그런 곳이라서 이 옷 같은 것도 많이 다른가 보네. 의복 같은 게. 자, 어머니는 나갔다 온다고 합니다.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 온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무슨 일이야, 푸름? 저 오빠는 아, 과거로 간 거 아닌가요? 저는 스토리 몰라요, 이거. 저는 스토리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뭐 스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모른 채로 하는 게 재밌겠죠? 세실은 저기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른대.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어. 사이좋게 지내. 있잖아, 언니. 세실 오빠 말이야, 멋있지? 아, 딱히 남자 공포증은 아니구나. 그냥 집안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 피나가 남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좀 뭔가 남자?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것 뿐인가 보다. 자, 키도 크고 몸도 크니 마치 아빠 같아. 이거 뭔가 푸르미가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잘 따르겠는데 보니까. 헤. 세실. 저 일러스트가 이쁘더라고. 피나에게 말을 건다. 푸르미에게 말을 건다. 여기서 엔딩이 갈리는 게 대화를 많이 한 사람 엔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나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푸름도 뭔가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피나. 무슨 일이지 피나?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래? 뭔 소리야? 아, 호감도 올라가는 소리. 디자인이 좀 촌스럽지 않니? 아니,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촌스럽다고 말을 하다니.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도 이렇게 겉으로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데. 남의 아버지 유품을. 밖에 나가자.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을을 산책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푸름도 같이 갈래? 집 보고 있을래? 인성갑. 자, 이렇게 피나 들어왔고요. 이때 혹시라도 또 뒤져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뒤져보고 2층에 다시 가가지고 피나 벽지가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런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나 벽지가 어디 없을라나? 없네요. 네, 에밀리 엔딩이요? 난 또 에밀리라 그래가지고 에밀리는 놀고 싶어를 생각했어요. 등이 굽은 남자는 그 게임 이름이에요? 그게? 남서쪽 집의 나무 상자. 오, 좋아요. 정확한 좌표 감사합니다. 남서쪽 집 이런 여기가 마지막인가? 남동쪽도 하나. 여기 메밀리아가 있네? 메밀리아가 여기서 장을 보고 있는 장면이 딱 나왔네요. 저 사람은 근데 저는 에밀리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에밀리보단 피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설마 이렇게 되면 같이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세실이가 마을을 안내해주고 있어. 아, 그런 거야? 미안합니다. 신세만 져서. 괜찮아요, 그런 거. 세실, 그 옷 아주 잘 어울려요. 역시 아까부터 이 옷을 입은 거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은 거를 남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 구시대거나 막 그래가지고 문명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미적 감각 같은 게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이네. 네, 알겠습니다. 등이 굽은 남자, 그것도 제가 적어놨다가 오늘 게임 끝나고 방송 끝나고 한번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니 이런 곳에 오 눈이. 아니 어떤 그림이길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세시는 푸름의 그림을 얻었다. 아니 푸름의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 수영복이라도 입고 있나? 자 푸름의 그림을 얻었는데 한번 봅시다. 벽시 여기서 푸름 5번. 왜 이런 이쁘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왜 이걸 보고 그렇게 옷 막 그러면서 그런 말 했을까? 자 세실이 사실 로리 취향인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여기 남서쪽에 있는 집에서 템을 얻었으니까 남동쪽의 집 이 집에서 한번 벽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점성술사의 집 비비트. 오늘 아주 즐거워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똑같은 걸. 평소보다 웃는 얼굴이 빛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봄날이 오는 건가. 자 이런 데서 일단 인사도 하고 바비디 아줌마 점령술사 아니 정령술사 점령이 아니지. 아 이 사람이 피나한테 마법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곳의 유일한 점령 마술사야. 근데 벽지는 왜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요? 뭔가 콜렉션 욕구? 자, 정령 마술의 수행을 한 적이 있나? 아니요, 그런 거 배운 적은. 수행도 하지 않고 그 정도의 정령의 힘을 지니다니 대단한 소질이군. 오. 넌 그 힘을 닦으면은 인류 정령 검사가 될지도 몰라. 그 전설의 백은기사 그란티스처럼 말이지. 아, 예. 이게 바로 주인공 버프인가. 여깄다. 오, 이건 희귀한. 애가 벽지를 발견할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네. 아니, 저 정도의 반응은 안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벽지를 하나 더 얻었고요. 한번 봅시다. 피나 벽지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장착을 해야지. 아, 이게 뭐야. 피나 거는 왜 이래. 좀 이쁘게 좀 해주지. 자, 피나의 벽지를 얻었고요. 네, 드래곤볼 마법사 아닙니까? 혹시 피나 애인? 뭐라고? 그렇게 놀랄 필요 없잖아. 농담이라고 농담. 라난 짓궂다니까. 오빤 피나를 어떻게 생각해? 뭐? 이 둘 다 애매한데? 이 뭘 해야 피나의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별로 아무 생각 없어 보다는 2번이 낫지 않을까? 그런 거 너랑 상관없잖아. 어머, 쑥스러워하네. 아, 요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뭐라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농담이라고? 오빠 같은 청년이 피나 같은 어린아이를 좋아할 리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주인공... 호감도 올라왔다. 게이득. 진짜로 주인공의 그 나이가 20대인가 보다. 20대 초반인가 보다. 피나가 어린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시냇물에서 물놀이 하지 않을래? 위험한 아저씨인데? 아저씨와 시냇물에서 물놀이 하지 않을래. 위험한 아저씨야 되게. 아쉬운걸. 한번 다시 말 걸어볼까?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숲의 생물은 정령이 맑게 해주신 성스러운 물이라고. 아 숲의 샘물. 아 이즈렌이라뇨.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저랑은 완전 반대구만. 자 피나의 집에 다시 왔구요. 이제 요리가 다 됐을라나? 자, 방금 만들기 시작했어. 성급하구나. 먼저 교회 저녁 예배하고 오렴. 자, 저녁 예배를 갔다 오면은 이제 밥이 다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르는 남자를 교회에 데리고 가도 되나? 교회가 어딜까, 근데? 교회라 하면은 딱 그 표지판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자, 마을의 뭐 북쪽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아, 여기다. 자, 여기가 교회네요. 정령교회. 교회 이름도 정령교회야. 안녕? 아디스 목사님, 저녁 예배하러 왔어요. 어서 오너라, 피나. 아니, 피나야, 거기 젊은 분은 누구지? 이 마을에서 못 본 얼굴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못 들어봤다 하겠죠?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네요. 그렇습니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자기가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요. 이건 자기가 고향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라기보다는 자기 고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 가지만 가르쳐주세요. 이 마을이 있는 대륙은 루나제나가 맞죠? 맞아? 자, 대륙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과거인가 보다. 다른 차원이 아니고 과거인가 보다. 세계 어느 부근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마을에도 세계지도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지도 뭡니까 그게? 아 그러네. 완전 어마어마하게 과거로 왔나 보다. 나라의 장소를 기록한 책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신이 아니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할 수 없다고요. 정말이지 이상한 말을 하는군요. 하하하. 오 스토리 좋은데. 세시는 말이야 가끔 재미있는 농담을 한다니까. 틀렸어. 여긴 세계지도도 없을 만큼 아주 시골 벽지 마을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같이 저녁 예배를 하기로 합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위대한 정령들이여, 우린 당신이 지배하는 대자연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지를 그리고 우리들을 따스한 빛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비춰주시기를. 네, 아 근데 이게 만약 현실이면은 아무래도 못 믿겠죠. 그런 추측을 못하겠지. 뭐지? 뭐야, 불이 꺼진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 누군가 도와주세요. 뭐야? 도대체 지금 이 소린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피나 지금 이 소리 들었어? 얘네 둘만 들었나봐. 아니 모르겠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려. 자 역시나 이렇게 목사는 못 들은 거 보니까 얘네 둘한테만 들린 목소리구나. 소리요 뭔데요 그게.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도와주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역시 잘못 들은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그 정령의 힘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나 보다. 또 기도하러 오세요. 요렇게 끝이 났고요. 자, 나가봅시다 일단. 아, 핸드폰? 아, 택배? 참 설레겠네요. 자... 이렇게 예배하고 왔으니까 저녁상이 차려져 있겠죠. 집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부글부글 보글보글. 이제 다 된 것 같네. 정령의 신전에서 목사 노릇을 힘도 없으면서. 근데 특이한 게 과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 오프닝 때 백은혜 기사가 정령의 세계를 끝내려고 정령 왕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정령의 힘이 다시 깃들어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뭘까 이게. 방금 저녁 준비를 마치던 참이었어. 밥이다 밥. 세실도 어서 자리에 앉아요. 꼬르르 꼬르르 세실의 배. 이름도 세실의 배야. 배가 더 정직한 것 같네요. 아니 이건 오늘 당신은 이 집에 머무는 거니까 우리들은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 그럼 염치불구하고 먹겠어요? 진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만약에 과거에 왔다고 치면은 과거에서 이 세실이 모험을 하다가 그 처음 부분 그 전설의 용사 그게 되나 싶었는데 이미 그 용사의 전설이 여기엔 있는 상태니까 그건 아닌 거고.
어쨌든 푸름과 피나, 세실, 에밀리아, 아니 자꾸 에밀리아라고 하는데 메밀리아, 요렇게 네 명이서 밥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피나 가족, 담아 끊이지 않는 식탁, 따스한 표정이 가득한 즐거운 저녁 식사.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이 한때를 어느덧 마음속 깊이 즐기고 있었다. 아니 지금 대원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자, 주위는 깊은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갈 곳이 없던 나는 메밀리아의 호의로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세실의 고향은 그렇게 크단 말이지. 식료품은 시장이란 곳에서 가게 한 곳에 모인 곳에서 한꺼번에 살 수 있어. 숲으로 가거나 하진 않아요. 음식은 모두 돈을 내고 사거든. 재밌는 곳이네. 내겐 여기가 더 신기해. 터벅터벅. 아니 이건 터벅터벅이 아니고 타다다다닥인 것 같은데?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고 보니까 세실은 아버지의 방에서 자겠네 그럼? 재밌는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아 소리가 좀 작아요? 좀 더 울릴까요 그럼? 소리를? 이게 전투시의 BGM이랑 그 다음에 그 기압 소리가 너무 커서 일부러 조금 줄인 게 있거든요 지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 아 둘이서 같은 침대를 쓰고 피나랑 푸름이랑 같은 침대를 쓰고 그 다음에 세실은 피나의 침대에서 잔다고 하네요. 아버지 방에 가서 자는 게 아니고. 오 이렇게 자도 되는 거야? 애들이라서 상관없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그래도 다 큰 남잔데. 자 세실도 피곤하죠. 잘 된 피나 침대를 사용하세요. 예 고마워요. 그럼 잘 자요. 난 이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재밌는 주인공이었다면 뭐야 여자방의 옷장을 엿보는 건 비열한 행동이야. 아니 아까는 이런 멘트가 안 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옷 요즘 유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데서 말이 걸어지나? 자 또 뭔가 볼 수 있는 거 없나? 안 되네. 자 자러 갑시다. 이제 그만 잘까 라고 하는데 그래 메밀리아한테 한번 정보를 캐보자. 아 그나저나 이 벽지 좀 뭔가 적응이 안 된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메밀리아한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 캐릴 잊지마. 나가서 메밀리아한테 왠지 잠이 안 와서 오늘은 피랑 푸르임이 따라자면서 힘들었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피나 푸름은 왜 내게 아빠를 빨리 잃었기 때문에 세실 같은 남자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뭐 또 없나? 이런데? 자 잠을 안 자고 또 뭐가 있을까? 외출하는 건 그만두자. 별거 없네. 자 그럼 올라가서 이제 피나랑 푸르미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피나는 벌써 자는 것 같네. 중얼중얼 세실 잠꼬대에서까지 얘기해달라고 하다니 그렇게 내 얘기가 재밌었나 라고 별거 아닌 얘기를 새근새근. 푸르미 자는 모습은 정말 귀여워. 역시 아빠를 그리워하네. 푸르미는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주인공을 되게 잘 따르게 될 것 같다. 자 그만 자자 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꿈인가 여기가? 부탁입니다. 아까 그 목소리인가 보다. 여기는 누군가 나를 불렀어. 정령인가 보네. 이 목소리 인식하는 자여 부탁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는 물의 정령 루루. 지금 나의 성역을 사악한 힘이 범하려 해요. 당신이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발 내 곁에. 이봐 당신. 사라졌어? 이름이 루루야 근데. 뭔가 파테계의 룰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 근데 저기가 어딘지를 가르쳐줘야지. 비명을 지르면서 깼네. 꿈인가? 후, 이상한 꿈이었어.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요정이 도움을 청하는 꿈. 역시 피곤했나봐. 그런 꿈을 꾸다니 말이야. 지금쯤 피난 자고 있겠지. 없네? 아니, 피나가 없어? 자, 피나를 찾으러 가기 전에 푸르미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이렇게 밤늦게 어딘가 간 거야. 이게 역시나 재밌는 게임이었다면은. 아니 아닙니다. 자, 메밀리아가 또 자고 있고. 나가서 피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듀피아 마을.